자, 다음 순서는요.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합니다. 우리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나왔네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질의응답 코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참여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참여기업이 뭔지 아세요? 이제 정부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관기업이 있고 참여기업이 있고 위탁기업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이 과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할 경우에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서포트를 하고 누가 뭐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관기업이나 참여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참여기업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궁금하신 분이 있었어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없답니다. 따라서 참여기업을 하는 거는 뭐 조건에 따로 제한이 없는데 단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답니다. 즉 자회사인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기업의 대표가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과제 참여 연구원 중에 모 회사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거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자는 모두 특수관계는 인정되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제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제한을 안 하는데 사람이 양쪽에 겹치기로 근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게 흔치 않아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혼자 하면 돼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R&D 과제를 끝내고 나면 정산을 해야 하는데 R&D 과제 정, 네. R&D 정산을 할때 연구 노트 내역도 필요한지요? 이제 그 실제 그 과제를 잘 진행했는지 그 정산을 할 때. 그 진행했던 노트 내역 같은 것도 필요한지 물어보는 건데요. 요즘에는 그런 노트로 이제 수기로 막 기록을 잘안 하고 그룹웨어 같은 거 많이 쓰기 때문에 기업에 사용하는 그룹웨어를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하드카피가 필요 없이 그룹웨어 계정만 보여주시면 연구 노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활용하네요. 도자 두번 있네요. 패스. 담배 피나 봐, 누가. 단, 네트워킹이 안된 컴퓨터에서 저장된 그 노트 같은 경우, 이제 기록 같은 경우는 연구노트 인정 못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다 하드카피로 출력해서 바인딩해서 준비하거나, 뭐, 이제 저기 있잖아요. 그 웹포스팅 업체 같은 데 보면 1만원짜리, 한 달에 만원, 2만원대 쓸수 있는 그룹웨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트라넷 같은 거죠, 인트라넷이 뭔지 아세요? 회사 내에서만 쓸수 있는 인트라넷인데, 뭐, 출근부 기록하는 것도 있고, 사내 게시판, 사내 쪽지 주고받는 것도 있고, 일정 관리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 관리를 이제 그룹웨어라는 걸 통해서 할수 있어요. 기업에 계신 분들은. 회사 내에서 쓰는 인터넷. 예, 그런 거죠. 모르면 패스. 예, 오늘 패스 맞네. 다음은요. 예. 연구개발과 관련한 비용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 있어요. 이제 기업에서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이제 정산할 때이 돈이 연구 개발비인지 일반 기업 일반 비용인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기업 부서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가 없는 기업은 연구비와 개발비를 따로 정리를 해야 하지만 기업 부서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는 모든 경비 지출을 연구소에서 쓰는 걸로 이런 답변은 게시판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협회 게시판 담당자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안 합니다. 저는 바빠서 못해요. 남들이 한거 보고 공부합니다.
연구소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쓰는 경비는 모두 연구개발 비용으로 잡으면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쉽네요, 그죠? 연구소 사람들이 쓰는 돈은 다 연구개발비인 거죠. 자, 우리 연합회님 준비하고 있는 분식점. 만약에 분식점을, 예, 밥 먹어도요, 예. 분식점의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 좀 더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싶다. 뭐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의 경우, 예, 안양은 경기도죠. 경기도의 경우에는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 4월, 7월, 9월 이렇게 3월 3번에 걸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걸 지원하고 있대요. 이 안에는 점포환경 개선 경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답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 아, 분식점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500만원까지 분식점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를 개선하는 지원사업이죠. 분식점, 그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분식점일 수도 있고 문방구일 수도 있고, 그죠? 소상공인 운영하는 뭐 조그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디 핸드폰 매장도 분식점, 그러니까 소상공인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500만원까지 50% 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환경 개선 경비 지원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물론 상가연합회님은 먼저 창업부터 하세요. 창업부터. 다음 질문은요. 음식점. 와, 별게 다 있네요. 해외 수요처 구매 조건부 MOU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건요, 저희 과제 중에서요, 구매 조건부라는 과제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드렸는데, 구매처가 확정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과제인데요. 구매처가 해외인 경우, 해외에 있는 기업이 물건을 사겠다고 했을 경우, 구매 의향서가 있을 경우, 그 이제 구매 의향서가 MOU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되겠죠? 이 양해각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구매 조건부 과제에는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공모는 이제 그 어떤 곳과, 그러니까 해외의 공공기관 같은 관공 같은 데서 이렇게 구매 의향이 있다라는 걸 받아오는 경우에 해주는 것. 네. 자유공모라는 거는 일반 기업들이 구매 의향서 써주는 경우인데, 지정 공모의 경우는 코트라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이제 그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MOU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코트라에서 하는데, 일반 기업들이 하는 경우에는 개입할 방법이 없어요. 코트라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신용조사서만 확인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있지도 않은 회사에서 구매 의향서 쓴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를 서류를 제출하면 나중에 그 저거죠, 사문서 위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조사서를 신청을 하고요, 신용조사서를 제출을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 국내 무역보험공사 통해서 신용조회서를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 저희 업체도 해보니까, 아, 방송 중인데 전화가. 저희 업체도 지금 중국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 조건부 진행하려고 해서 신용조사서를 받았는데요. 3주 정도 걸린대요. 3주. 3주 정도 걸려서 받았어요. 3주 정도 걸려서 받았는데 F등급이었어요. F등급. 왠지 F등급 하니까 그 되게 그 탈락될 것 같은 되게 안 좋은 느낌이었는데, 해외 수요처 구매 조건부는 F등급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3월, 예, 진행해서, 3월 진행해서 진행할 겁니다. 예. 하여튼, 아무리 그 코타에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치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되고, 실제 구매 의향서를 받아와야죠. 단, 구매 의향서를 의향서기 때문에 그 수요처, 해외 수요처에서 자발적으로 써주면 좋죠. A, A, B, B 이런 거 아니고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필요하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요. 충북 청주 쪽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금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 확보에는 중진공의 경공매 지원 자금을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낙찰가에 그 경매나 공매로 이제 공장을 확보할 경우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낙찰가의 최대 80%까지 담보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경매나 공매 물건을 검색해야 하잖아요. 그죠? 검색해서 입찰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 공매나 입찰은 대법원에 있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공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상시 근로자가 30명이 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매 공매 모름만 패스. 상시 근로자가 30명이 넘는 경우 사업장인 경우는 일자리 함께가 하기 협약을 관할 고용센터에 협약을 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1%의 시설자금 용자도 가능하답니다. 네. 네. 오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패스라고 하면 설명 다 해주고 계시네. 다음은 짜잔 막간 홍보. 네, 행주입니다. 언제까지 행주를 홍보해야 하나. 아 진짜 너무 좋은 코너인데 너무 짧아요. 왜냐면 정신이 카페 가서 보시라고. 카페 있는 걸 다 해드리면 안 되지. 카페는 그 네, 국수같이 보이죠? 카페 회원카페에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다 그냥 알려주면 안 돼요. 맛보기만.